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대학장애인권단체가 모인 장애인대학생네트워크가 대학통학길 배리어프리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장대넷은 장애대학생이 통학길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음에도 실태 조사가 미비하다며 직접 통학길 배리어프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대학통학길 배리어프리 조사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9개 대학교 장애인권기구 소속 57명이 서울 6개 구의 8개 대학교에서 실시했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배리어프리를 위한 11개 공통 요구안과 6개 구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요구안에는 버스, 지하철, 도보 통학 이용 학생에 따른 셔틀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와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마련, 점자블록 설치 의무화와 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